안녕하세요. 삼성서울병원 안병원 암교육센터 조주희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맺는 여러 인간관계 중 보편적으로 가장 친밀하며 오랜 시간을 함께하는 관계는 바로 가족입니다. 온 세상이 나에게 등을 돌려도 가족만큼은 내 편일 거라는 믿기 마련이죠. 하지만 가족은 이렇게 가깝고 친밀한 사이이기 때문에 사소한 일로도 갈등을 빚게 되는 일이 많습니다. 고마움이나 사랑을 표현하는 말보다는 상처 주는 말을 하게 되는 경우도 부지기수이고요. 암 환자와 그 가족은 어떨까요? 암은 여러 가지로 고약한 질병입니다. 치료의 기간이 길고 치료 뒤 회복의 시간도 필요합니다. 치료의 기간이 몇 주가 되고 몇 달을 넘어가면 진단 초기에는 서로를 위로하고 다정했던 가족들도 위안의 말보다 상처 주는 말을 쉽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암 환자들은 힘든 치료 과정이나 다양한 부작용을 겪으면서도 가족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나 우울 또한 감당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암 환자가 보다 화목한 가정에서 암을 이겨낼 수 있도록 암 환자와 그 가족들을 위한 긍정적인 대화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암을 제대로 알아가는 시간, 알고 다스리는 암, 오늘 사연 주세요. 안녕하세요. 3살 딸아이를 둔 유방암 환자입니다. 저에게는 동갑내기 남편이 있는데요. 요즘 남편과의 갈등으로 너무 힘듭니다. 유방암을 진단받고 1년여간은 남편의 배려로 치료에 집중할 수 있었지만 기간이 길어져서 그런지 점점 다투는 일이 많아졌어요. 저는 암 환자고 어린 자녀가 있어 유기농 제품을 사는 편인데 식비가 너무 많이 든다며 탐탁지 않아 하고 아이가 재택근무 중인 남편을 몇 번 방해했더니 제 탓을 하며 버럭 짜증을 내더라고요. 이렇게 남편의 행동과 말에 상처를 받고 사소한 일로 자주 다투게 되니까 이제는 평소에 남편과 이야기할 때 좋게 대화하는 것조차 힘이 듭니다. 암 투병 중 남편과의 갈등으로 고민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건강한 사람들에게도 결혼 생활은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서로가 좋아서 결혼한 것이라도 타인이던 사람과 한 집에 살아가려며 맞춰가는 일이 여간 어려운 게 아니죠. 그런데 여기에 사연을 주신 분처럼 암이라는 문제가 더해진다면 그 과정은 훨씬 더 험난해집니다. 많은 암 환자분들이 가족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 때문에 혹시 암이 재발하지 않을지 깊게 걱정하며 불안해하고 우울감을 느끼기도 하십니다. 내가 아프니까 막대하는 건 아닌가 서글퍼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암 치료는 한 번의 치료로 끝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불안감, 두려움 등 정서적 어려움을 느끼게 되는데요. 암은 가족 모두가 처음 마주하는 문제이고 서로의 관계에 보이지 않는 암이라는 장벽이 더 생기면서 평소 가지고 있던 가족관계의 문제들이 더 증폭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암 환자 가족들 간의 갈등이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 걸까요? 시간이 흐르면 저절로 다 해결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암이 생겼을 때 진단을 받고 제대로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듯 가족관계에서도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방법을 찾고 긍정적인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여기서 암 환자 가족들이 어떤 식으로 대화하면 좋을지 긍정적인 대화 방법에 대해 몇 가지 팁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잘 들어주세요. 사람들은 잠시만 신경 쓰지 않아도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경향이 있습니다. 더욱이 가족같이 친숙한 관계에서는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경향이 있어 상대방의 뜻을 잘못 이해하거나 비난하게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잘 듣는 것은 나는 당신에게 관심이 있어, 당신은 내게 매우 중요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세 역시 중요합니다. 상대방을 쳐다보지 않거나 팔짱을 끼고 기댄 채로 듣는다면 상대는 무시당한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경청은 말하는 사람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눈을 마주치고 고개를 끄덕이는 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더 나아가 잘 듣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상대방의 말을 자신의 말로 다시 말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감정을 토로할 때는 상대가 느끼는 감정을 해석하지 않고 그대로 말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면 애써 알아듣는 척 할 필요 없이 부드럽게 다시 물어보면 됩니다. 물론 가능하다면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이 나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서로의 입장을 받아들인다면 즐거운 대화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지혜롭게 요청해 주세요. 가족은 남에게 요구할 수 없는 그 무언가를 서로에게 바랄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부담이 되거나 상대를 힘들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잘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내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상대방이 해주었으면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상대방의 변화라면 상대를 비난하기보다는 자신의 느낌을 말하면서 부탁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를테면 보호자가 환자에게 체력 회복을 위한 운동을 권한다면 운동 좀 해! 라는 말보다는 항암 치료를 받으려면 체력이 좋아져야 하는데 계속 누워있기만 하면 회복이 더딜까봐 걱정이야. 당신이 일어나서 걷고 운동 좀 했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요청이 바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으로서 염려와 걱정을 솔직하게 전달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잘한 일입니다. 이를 받아들이는 것은 상대의 몫이니 조금 기다려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는 마음을 갖도록 노력한다면 관계는 개선될 수 있습니다. 셋째, 긍정적인 대화를 위해 칭찬해 주세요. 칭찬이라고 말하면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칭찬이 꼭 거창한 일에 대한 것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동안 서로를 위해 온 노력을 알아주고 그것을 당연한 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쑥스럽더라도 칭찬의 형태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밀한 관계, 특히 가족 간의 고마움이나 미안함, 그리고 서로가 애쓰고 있다는 것을 당연한 일로 여겨 간과할 때가 많습니다. 어색하겠지만 힘든 치료 기간 중에 진심이 담긴 칭찬은 서로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칭찬하고 싶은 일에 대해 즉시 말해주는 것인데요. 오늘 추운데도 운동하고 왔구나. 정말 잘했어. 당신이 그렇게 해줘서 고마워 등 상대방의 행동에 대한 근거 있는 칭찬과 그로 인해 내가 느낀 감정을 바로 이야기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화의 기술만큼 자기 확신을 가져주세요. 상담을 받고 여러 조언과 도움을 받아 서로 애쓰는 가족이 있는가 하면 그런 노력을 해도 변하지 않는 가족 또한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노력하는데 왜 항상 상대는 저렇지? 라는 생각이 들어 오히려 상대의 무관심과 감정의 골이 더 깊어 힘들어하는 분도 있습니다. 내 노력으로 가족관계가 좋아진다면 금상첨화이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이로 인해 내 노력을 무용한 것으로 치부하지 말아야 합니다. 항상 자신을 사랑하고 믿어주며 내가 지금 하는 노력이 중요한 것임을 의심하지 말아주세요. 누구나 대화를 할 때 자신이 이해받길 원하고 행복해지길 원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듣고 싶은 말을 상대방에게 먼저 말하는 겁니다. 누가 옳고 그른지 가리기보다 서로가 이렇게 조금씩 노력하는 것, 암을 이겨내기 위한 어려운 여정을 함께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다양한 유형의 암 환자와 그 가족을 만나게 됩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아픈 아내를 간호하는 남편, 학교를 휴학하고 부모를 간병하는 자녀 등 아픈 가족을 돌보기 위해 기꺼이 생업을 내려놓고 때로는 투덕거리면서도 서로를 위해주는 모습을 보면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고 아름답다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암은 인생에 부담스럽고 불편한 일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가족의 지속적인 사랑과 관심을 통해 서로의 소중함을 재발견할 수도 있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 드린 내용들이 좋은 가족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암 환자분들과 그 가정에 화목이 깃들기를 기원하면서 외쳐보겠습니다. 알고 다스리는 암, 알다 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